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V의 버터 자켓 프리뷰 영상이 유튜브에서 3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8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버터 앨범의 멤버별 재킷 촬영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10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개한 B의 영상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중 가장 빠른 3시간 만에 100만 뷰, 7시간 만에 200만 뷰, 1일 만에 300만 뷰에 도달했으며 7월 12일 오전 6시 기준 335만 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의 영상은 한 계정당 한 개밖에 줄 수 없는 좋아요 또한 가장 많이 받아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영상 속 B의 다양한 분위기와 스타일은 전세계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엉클어진 헤어와 화이트 티셔츠를 입어 순백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B의 썸네일이 무한 클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 도입에서 늘어뜨린 앞머리와 포니테일을 한 기품 넘치는 모습은 평소 순하고 사랑스러운 성격과는 상반되는 카멜레온 같은 B와 갭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며 팬들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머그컵 촬영 중 점프슈트를 착용한 B가 한 손에는 수갑을 차고 보여주는 숨이 막힐 듯한 비주얼과 치명적인 눈빛은 순식간에 화면을 압도해 팬들의 설렘을 자극시켰습니다. 롤리팝을 입에 물고 있거나 수박을 들고 있는 B의 모습을 본 팬들은 막대사탕과 수박이 되는 방법을 검색하며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아, 저도 수박이 되고 싶네요. B는 컨셉에 따라 자유자재로 다른 얼굴,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며 화보 천재, 화보 장인으로 불리우며 아이돌들의 롤모델로서 오랫동안 군림해온 것을 B에게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앞서 공식 트위터에 공개한 B의 콘셉트 티저 클립은 13분 만에 100만 뷰, 1시간 3분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으며 유튜브에 공개한 포토부스 영상 또한 39초간의 천국이라 불리우며 개별 영상 중 가장 빠른 58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계정에서 새로운 영상, 포토가 공개될 때마다 B의 개별 영상, 포토는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B가 루이비통 디자이너 원픽으로 등장해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7일 루이비통 남성복 총괄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B의 사진이 게재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진 속 B는 2021 FW 남성 스핀오프 쇼에서 뱀파이어 B로 주목받았던 레드 셔츠와 블랙 롱코트 패션으로 화보장인다운 독창적이고 힙한 표정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사진은 Try the New Louis V Man FW21 필터 라이크 BTS 라는 문구로 버지라블로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단독으로 업로드되면서 B는 완벽주의자가 선택한 완벽한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는데요. B는 버질 아블로의 인연은 지난 3월에 열린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부터 맞닿아있습니다. 이날 B는 버질 아블로의 루이비통 의상을 착용하고 레드카펫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글로벌 패션 아이콘이자 트렌드세터로 우뚝 서 팬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명 패션 유튜버 조지 홀린스도 B를 베스트 드레서로 지목하면서 B는 패션 센스가 매우 좋을 뿐 아니라 핏이 상당히 좋으며 완벽함 그 자체라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완벽한 패션 아이콘 B가 그래미 윙크남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일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루이비통과 방탄소년단의 협업 소식이 알려지자 B가 착용한 실버 라켓 팔찌가 한국 모든 사이트 품절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실버 라켓의 디자이너가 바로 버질 아블로입니다. 버질 아블로는 또다시 B가 스치기만 해도 완판으로 이어지는 비다스의 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조하며 훗날 있을 환상적인 만남을 예고해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한편 B는 방탄소년단과 루이비통의 협업이 알려지고 초미의 관심을 모으며 공개된 루이비맨 FW21 영상에 썸네일 주인공이 되어 일명 뱀파이어비로 인터넷을 덮으며 화려하게 쇼의 서막을 열기도 했는데요. 해당 썸네일은
보그코리아, 루이비통, 엘르코리아, 에스콰이어 코리아, W코리아, 데즈드 코리아, 코스모폴리탄 코리아, 퍼스트 룩 오피셜, 마리콜레르 코리아, 하이프비스트 코리아, 보그 재팬 등 유명 공식 계정에 대문을 장식하며 글로벌 패션 아이콘 B는 하우스 앰버서더로서 루이비통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빛을 내주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가 공개 52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하며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 전세계에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11일 오후 5시 9분경 1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34번째 억 단위 조회수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면서 또다시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유튜브 측에 따르면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가 공개 24시간 만에 723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시점에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30만 명을 넘기며 역대 네 번째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버터,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즈 온에 이어 퍼미션 투 댄스까지 역대 최다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 1위에서 4위를 모두 차지하게 되어 유튜브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B의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B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벌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